함께할 운동은 11데이에서 15데이까지 운동 포인트를 같이 해볼 건데요. 오늘도 의자에서 수건 한 장 준비해서 같이 운동을 해볼 건데요. 척추 길이 끈을 세우는 운동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척추 길이 끈을 세우는 운동과 하나 더 플러스 상체 코어의 움직임, 견갑대 주위의 근육을 잘 쓸 수 있는 팔의 움직임도 같이 할 겁니다. 운동하시면서 팔이 움직일 때 척추 길이 끈이 무너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척추 길이 끈을 세우는 운동도 되게 중요한데 척추 한마디 한마디가 따로따로 분절돼서 운동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척추 길이 끈을 세우는 운동 그리고 척추 컬 말았다 내려가고 익스텐션 올라오고 척추 한마디 한마디 말아서 내려가고 익스텐션 올라오는 이런 동작들도 있으니까 팔의 움직임과 척추 분절 움직임 같이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 되게 중요하니까 호흡에 집중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11에서 15데이까지 운동 포인트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잘 따라오세요. 의자에 앉아주셨죠? 의자 3분의 1 지점에 앉아주시고요. 수건 앞으로 잡아서 대각선으로 먼저 펼쳐주세요. 그 상태에서 만세, 어깨 길어져요. 그대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10번. 내쉬면서 마시고 올라오고 잘하셨어요. 마시고 내쉬면서 등으로 딱 마시고 내쉬면서 10번 셋 넷, 어깨목 길어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에 집중하세요. 아홉, 열, 그대로 좁게 잡아서 마시, 내쉬면서 사이드, 한쪽 열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둘, 허리 길어져요, 셋, 다섯, 배꼽 수축 여섯 일곱 열 그대로 몸통 트위스트 오른쪽 반대 셋 배꼽 수축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멀리 잡아서 크게 트위스트 갑니다.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시선도 같이 셋, 넷, 허리 펴고 다섯, 여섯, 일곱, 수건을 옆으로 당겨주세요. 허리 펴고, 아홉, 열, 그대로, 다시, 마시고, 사이드, 열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딱. 수건 접어서 돌돌돌 말아서 다리 사이에 껴주시고 허리 길어져요. 그대로 오른발 하나, 열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발 같이 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열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 발씩 들어올려. 하나, 둘, 셋. 배꼽 수축, 넷. 상체 무너지지 않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멀리 보내세요. 열. 반대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그대로 다시 수건 넓게 잡아서 몸통 트위스트. 하나, 둘, 열 번, 셋, 넷, 다섯, 여섯. 몸통 빨래 짜듯이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세. 어깨 끌어내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그대로 손 마시고 마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 다시 팔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셨다면 수영 자세 갑니다. 다리 사이에 수건 끼우시고 어깨 끌어내리세요. 하나, 둘, 기지개 피듯이 크게, 셋, 다섯, 여섯. 뒷모습 보일까요? 수영하듯이, 수영하듯이 허리 펴고 수영하듯이 세 개 더.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이렇게 팔의 움직임 호흡하시면서 하셨으면 이제 골반 풀고 서서 운동합니다. 허리 길어져요. 안녕하세요. 둘, 배꼽 수축, 셋, 넷, 다섯. 일어나고 반대 측면 보여드릴까요? 복상할때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허리 길어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허리 길어져요. 상체가 앞으로 쏟아져요.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골반 스트레칭이 돼요. 둘, 허리 펴고, 셋, 넷, 다섯. 올라오고 한 번 더 갑니다. 허리 길어져요. 골반 복상할때 바깥으로 나왔어요. 허리 길어져요. 안녕하세요. 다운. 어깨 목 길어져요. 배꼽 수축, 셋, 넷, 다섯. 반대. 허리 길어져요.
안녕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펴고. 이제 오늘 척추 분절 운동 한다고 했어요. 다시 내려가 볼게요. 이제 머리부터 땅. 머리부터 올라오죠. 다시 머리부터 떨어져요. 척추 한마디 한마디. 내쉬면서 세번더 갑니다. 머리부터 딱. 배꼽 쏙. 올리면서 허리 펴고 마지막. 올라와서. 한번더 갑니다. 고개부터 다운. 내쉬면서 잘하셨어요. 이제 서서 해볼게요. 의자 뒤에 서서 스쿼트 자세부터 어깨너비만큼 스쿼트 차리 허리 길어져요. 올라와. 다시 가슴 펴고 차리 사이드 올라오면서 세 개 더 갑니다. 허리 길어져요. 차리 마시고 허리 길어져요. 차렷 마시고 한번더 아랫배 수축 차렷 마시고 한번더 갑니다. 차렷 조금 뒤로 쓸게요. 조금 더 앉으세요. 어깨 끌어내리고 차렷 올라오면서 차렷 셋 마시 두개더 허리 펴고 차렷 한번더 허리 길어져요 마시 내쉬면서 잘하셨어요. 이제 내려갑니다. 머리 딱 머리부터 올라와서 가슴 펴고 머리부터 아랫배 쏙 머리부터 가슴 펴고 셋 머리부터 한번더 머리부터 한번더 갈게요. 머리부터 컬, 척추 한 마디 한 마디 분절. 목에 힘다 풀고. 머리부터. 잘하셨어. 이제 플리에 동작. 의자 살짝 걸치세요. 기대는 게 아니에요. 어깨 끌어내리고, 다리, 뒤꿈치 붙이고, 어깨 끌어내리고. 플리.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후. 앞으로 허리 길어져요. 옆면 보여드릴게요.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아요. 스쿼트처럼 엉덩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뿔리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둘, 하나, 둘, 날개 움직임 느끼세요. 세개 더. 둘, 셋, 넷, 둘, 셋. 마지막, 둘, 후, 반대.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허리 펴고,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아셨죠? 그대로. 어깨 목 길어져. 하나, 둘, 셋. 엉덩이 바깥쪽 힘들어 오게. 둘, 셋. 네, 가슴 펴고 어깨 목 길어져요. 셋, 넷, 둘, 마지막. 둘, 둘, 셋. 네, 이제 어깨 내면서 넓게 벌려. 어깨 끌어내리고. 넓게 갑니다. 하나, 둘, 플리에.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후, 여섯, 둘, 후, 일, 둘, 후, 여덟, 아홉, 엉덩이 바깥쪽에 집중하세요. 열, 반대, 하나, 둘, 어깨 내리만큼, 셋, 넷, 다섯, 올라올 때,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잘하셨어요. 허벅지 앞쪽 스트레치, 가슴 펴고, 가슴, 어깨가 열려요. 숄더가. 스트레치, 허벅지 앞, 스트레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가슴 펴고,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트레치 하실 때 몸이 찌그러지시면 안 돼요. 똑바로 서서 어깨목 길어져요. 하나, 살짝만 뒤로 미시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이렇게 11대에서 15대까지 운동 포인트별로 찝어드렸어요. 운동 영상 보시면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호흡 중요하니까 내 호흡에 더 집중해서 하시면 훨씬 더 운동 효과를 잘 보실 수 있고요. 땀도 많이 나고 지방도 잘 타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화이팅!